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통역해 주세요, 옆에. 예. 여러분 교회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거 힘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예. 여러분 직장에서 돈 버는 게 힘들어요? 예. 자, 여러분 이제 과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과연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있냐?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설교를 하고요. 제가 교회를 제가 인도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천국을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말씀임뿐만 아니라 이땅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는 늘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지금 현재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생은 현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세의 삶이 이게 그 현생의 삶이 내세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뭐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이제 모든 게다 이제 그러는데. 자, 오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밤과 낮과 풍년과 흉년, 전쟁과 평화, 그리고 영생. 천국이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오늘 뭐 굉장히 덥죠? 오늘 덥고. 지난주에는 그냥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도 나고 사람도 죽고 했는데. 또 그전에는 막 그냥 가뭄이 와가지고 작물이 말라 죽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곳곳에는 홍수로 인하여 또 몸살 하는 데가 있고, 가뭄으로 인하여 몸살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게 뭔가?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창세기 42장을 폈습니다. 이 성경은요, 구원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지혜의 책입니다. 이 깨달으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가지고 한번 읽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한해 읽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읽어야 이게 깨달아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읽어도 읽어도 지겹지가 않은 책이 더 재미있는 책이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42장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는 장면입니다. 예. 여러분, 약속의 자녀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어려움 있잖아요. 내가 잘 살았는데? 내한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온그 한국인 어느 이제 그 집사님 남편이 있는데, 이제 교회를 자주 빠졌어요. 어쩌다 또 교회 나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 와서 저한테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본그 이제 목사의 자녀들은 제가 잘 되는 걸못 봤습니다. 이런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뭐 교회 그냥 부인 따라서 나오긴 하지만, 근데 교회 나와서 내가 잘될 가능성과 그런 소망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나는 헛된 기도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게 이제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하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2장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흉년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 그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신자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창세기는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일의 이야기 이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풍년을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은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그죠? 또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제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뭐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그래서 저도 뭐 경제 공부를 이제 다시 하고 있는데 뭐 집값이 내려간다는 둥, 뭐 이 금리가 어떻게 된다는 둥, 뭐 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 뭐 상황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위대함은 어디까지냐? 내일을 바라보는 거기에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라이프타임이 있다. 뭔가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그렇게 그가 바라던 성전을 완공을 하고 딱 첫 기도가 뭐냐라니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집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죄를 짓고 만약에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면 이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도전을 못합니다. 왜 도전을 못하느냐 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저도 젊을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당장에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안 돼. 그거 실패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내가 투자할 걸 그랬어요. 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안전빵을 추구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과 결혼을 하라 그러고 직장을 갈 때도 완벽한 직장에 가서 그 완벽한 보수가 많은 그런 직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인생의 맛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성공담이 있긴 하지만 모두 다
실패를 통하여 성공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은요, 하나님 실패를 했어요. 세상을 만드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그 동산이,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겠지만 그 부분적으로 보면 하나님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한 그 동산을 다시 일구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게 이 성경이에요.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냐 그러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못됐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는 자수성가해서 그 돈이 많고 자기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이 약속을 따라 사는데 이 아들들은 이 아버지의 그 경험들을 얻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경험을 자식들은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의 경험을 자식들은 얻을 수 없는데 뭘 통해서 얻을 수 없냐 하니까 그 자체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뭘 통해서 얻었냐 하니까 고난과 능력을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야곱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제일 재미없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는 편애해! 막내 둘만 좋아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들이, 막내 두 번째, 11번째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이제 그 일을 누가 했냐? 그러니까 유다가 주도를 한 거예요. 그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침상을 보여서 맛이 갔어요.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이는 아버지 말 안 듣고 시므온 족속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레이와 시므온은 잔해하는 칼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유다는 괜찮았는데 이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제 그 일이요, 여러분, 자, 법신 창세기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요, 38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하느냐면요, 실패를 기록하지 않고 실패에서 회복하는 거를 기록을 합니다. 성경의 그 생명의 책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역사서들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했냐라는데, 자, 이 보면 이제 유다가 망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그 38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그러니까 유다가 죄를 지어 놓으니까 이제는 아버지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형제들을 떠나서 지 혼자 외로우니까 뭐라 했어요? 누굽니까? 거기서 히라라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자식 아니야, 내 혼자 살아갈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 여러분,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 역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젊을 때 한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 청년의 때에 나이가 제법 들면은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아들들의 이게 아주 그 교만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 왕을 죽이고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 나라에.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 역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내 혼자 잘 살아볼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그 누가복음 15장에 뭐 무슨 비유죠? 탕자의 비유가 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똑똑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기왕 줄 거 빨리 주십시오. 하고 그 재산 챙겨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자,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이제 제가 뭐 아버지가 없고, 저는 또 아버지로서 살아가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이 아들들이요, 가면 잘 살면 좋겠는데,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아들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요. 그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회 자체가 저술을 받습니다.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그 다시스에 가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풍랑을 만났듯이 이 가나안에도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처음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흉년이고 아들들은 흩어져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한테 모였던 것이 바로 이제 42장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를 바라보느냐 하면서 지금 이 아버지한테 모여서 이게 연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후의 성경 스토리를 잘 압니다. 결국에는 이 아들들이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다 회개하고 다 그러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난 어렵지 않는데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왔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수입이 많고 그러면은 헌금을 많이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이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같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어려움이 해결되잖아요? 아, 안 와요. 안 와.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안 오지요. 왜 안 옵니까? 언제까지 안 옵니까? 예, 어려움이 있을 때까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안 온 사람 찾아가서 만나보면 잘 살고 있어요. 뭐, 잘 되는 거 여러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뭐 잘 되면서 좀 나눠주면 안 되겠어요? 돈도 잘 번답니다. 그럼 헌금도 좀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자랑만 하고. 여러분 제 이러면 크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차자가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더 큰 부를 얻는 게 아들. 그리고 함께 있던 아들은 뭡니까? 그냥 아버지 잘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딱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냥 딴지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함에 아버지 빨리 죽어야 내가 이 재산 다 차지할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와,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 갈 정도인데. 근데 제가 그걸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구나. 제가 그 이 치통에서요, 이게 급성 치주염에서 회복되면서 제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그 염증의 그 원인이 이 이빨에 있다라는 것을 그 어려움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원인을 치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하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때, 실패 때에 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무능한 사람 결혼을 못해. 아예 무능하니까. 근데 유능한데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 너무 잘 나가서 결혼할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뭐냐, 실패를 해요. 시간이 많아. 그때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오늘 창세기를 교독을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잠깐 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오늘 교동을 보면 뭐라 했어요? 이게 날이요, 참. 본래는요, 이 성경이 참 묘한 게 뭐냐면요. 본래는, 여러분, 우주에는 밤낮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에는 밤낮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우리 사람들. 근데 성경 저자는 알았던지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먼저 왔냐 하니까, 밤이 먼저 오고 아침이 왔다. 이거 보십시오. 1장 8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니까 저녁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어둠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아직까지 얼마나 깨달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크게 깨달으면 또 이것도 옛날 것이 되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만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밝음을 주셨는데 그 밝음이 그 밝음 되게 하기 위하여 뭐가 있다고요? 어둠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이제 한 목사님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제가 받아보고 읽고 있는데 이제 그분의 그 깨달음 깊이가 굉장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어둠이 임했다 하니까 우리가 절망적인데요. 사실은 이 창세기 쪽에서 보면 뭐가 냐면은 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분 자체로는 절망이지만 여러분, 밤이 없이는 아침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은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앞, 뒤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뭐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했어요? 부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뭐라 했어요? 또. 박해를 받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예. 오히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은 이미 그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땅이 지금 전쟁과 불경기로 인하여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뭐 대통령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필 이때 그렇습니다. 여름과 아울러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야곱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양식을 먹으면서 연명을 했듯이 이 어려울 때 어디에 와야 되느냐 하니까 마치 누구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이 전에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잘 될 때 기도는 그런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 하나님 찬송하고 헌신해야 돼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가난하고 질병 왔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냐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왜 엄마는 날 잔소리쟁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왜 날 그래 엄마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요 어떨 때 준비를 했냐니까 내가 어렵고 실패했을 때를 이해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면 아버지가 아버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우잖아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가장 잘 싸우는 사람 누구? 형제가 싸우고 부부가 잘 싸웁니다. 친구도 가까운 친구와 싸우지 먼 친구는 뭐 싸울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더 큰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고난을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고 목회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는 어떠냐? 세상에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내는 짠 소금 같은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는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그 고향 동기에 이렇게 가보면요. 뭐 은행의 부행장도 있고 장군도 있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한테 전화를 가끔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새날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녁이 왔습니까? 새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해서 열 선지자들이 다 그래 했다 그랬는데 신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완성된 사역은 밤모습에 유배 가서 홀로 그 밤모습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환상을 보면서 글을 마쳤던 데 그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젊을 때 내가 이것을 제가 주장을 하느라고요 사람들이 이랬는데 너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애만 줄줄이 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자, 이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